영재 씨, 우리 사이 이건 아니잖아. 미안해요. 근데 누님,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. 우리 남편도 얼마 전부터 눈치챈 것 같아. 그만하자, 응? 영재 씨는 지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. 저 가게도 있고 현금도 생각보다 꽤 많다고. 아, 제발 영재 씨, 계속 이러면 나도 괴롭다고. 아, 정말. 아무리 금지된 사랑이라도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걸까요? 잘게, 내가 보지 않을게. 아까부터 몰래 두 사람을 지켜보는 눈. 어린 하나 씨에게 이 모든 것은 위험하기만 합니다. 사랑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죽나 싶었던 모태솔로 영재 씨가 이제 상사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. 아우, 그만 좀 해. 그러다 죽겠다.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. 이렇다 왜. 그저 술이 약이겠거니 할 수밖에요. 그런데 집으로 오라는 문자 메시지. 수신인은 영재 씨. 보낸 사람은 놀랍게도 사랑하는 그녀였지요. 시키는 대로 다 했어.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꼭꼭 닫혔던 문 안으로 드디어 들어선 영재 씨. 그런데 영재 씨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. 아니, 나는 그냥 터놓고 얘기나 하자는 건데 이런 건 좀... 어? 눈까지 가려야 돼? 아니 나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. 잠시 후 영재 씨가 들어간 집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하나 씨. 한참을 고민한 끝에 어디론가 전화할 겁니다. 여보세요? 거기 경찰서죠? 저 신고할 게 있는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남자도 사랑의 경험도 없었고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으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겠죠. 사랑에 서툰 겁니다. 신고하셨어요? 506호예요. 네, 올라가보자. 네. 위험한 사랑을 시작한 남자. 지금 그녀의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오늘 고생 너무 많았어요. 다음 달 거세 때 봐요. 네. 자, 나누며 사는 세상 화이팅! 사랑 많은 봉사 모임 나누스의 뒤풀이 현장입니다. 한 달에 한 번 동네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죠. 고생 많았죠. 다음 달에요. 예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혜숙 씨는 이 모임의 왕원이자 회장님. 영재 씨는 얼마 전 들어온 신입 회원이자 회장님을 잘 모시는 든든한 동생이지요. 봉사 활동으로 분주했던 하루, 이제야 피로가 몰려옵니다. 자, 여기. 자, 누님은 당이 떨어졌으니까 그 달달한 커피 믹스. 역시 우리 영재 씨 센스는. 근데 말이야. 예. 왜 여태 여자친구가 없을까? 저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. 그래? 누구? 나 아는 사람이야. 이게 다음에 알려드릴게요. 아, 누님 잠깐만. 저기 이러지 말고 이렇게 좀 돌아앉아봐. 아, 왜? 아니, 아까 보니까 어깨 이렇게 만지던데 이거 뭉쳤나 봐. 아, 왜 이래? 영재 씨가 좋아한다는 그 사람 왠지 알 것 같은데 혜숙 씨만 모르나 봅니다. 저 가게엔 아무도 없는 거 맞죠? 우리 디피 한다고 퇴근시켰지. 아우, 무슨 섭섭한 말씀이에요.
여기요. 아, 저 싱싱하니까요. 저 드시고 좀 연락 주세요. 예, 맛있게 드세요.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영재 씨는 요즘 무척이나 들떠 있습니다. 아주 좋아 이거. 좋은 과일만 보면은 팔 생각은 하질 않고 손님 몰래 챙겨두기 바쁘지요. 네, 예, 저 영재 누님. 예. 알았어. 저기 가게 누가 온다고 해서 나 간다. 혜숙 씨는 느긋한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. 세상 편하다. 애 좀 잘 챙기고 이리 보낼 테니까 같이 저녁 먹어. 알았어. 다 큰 애를 뭘 챙기라 말아. 말만 섞으면 싸움이 되니 무관심이 답입니다. 잠시 후. 하나야. 오늘 고생했어. 오늘 그냥 들어가. 어? 아 이거 조금 남았는데 이것만 더 하고. 아, 글쎄 됐다니까. 빨리 가. 가게에 오자 일하는 사람부터 보내는 혜숙 씨. 그런데. 왜? 그 삼촌 온대? 가서 아빠랑 저녁 먹어. 하나 씨가 딸이었군요. 알았어. 근데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? 내가 안 보면 해결되는 거야? 좀만 시간을 줘.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. 가 얼른. 아, 이제 곧 온다고. 빨리 가. 얼른 가. 가만 보니 딸 하나 씨도 엄마가 만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 같죠? 역시 우리 모두가 예상한 바로 그 사람, 영재 씨가 맞습니다. 그나저나 영재 씨, 이렇게 틈만 나면 찾아오니 다들 오해할 만하겠습니다. 특히 딸 하나 씨에게 그의 등장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. 저녁 시간, 혜숙 씨 집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거 뭐야 이거? 혜숙 씨 집 입구에 쓰러져 사망한 사람은 놀랍게도 영재 씨. 온몸이 묶이고 흉기에 찔린 흔적은 누가 봐도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. 현장에 갔을 때는 여러 군데 피가 막 비산돼가지고 피가 아주 많이 흘려 있었습니다. 범인은 괴로워하는 모습도 없었고 심지어 저식도 없어 보였습니다. 잠시 후 경찰서로 연행된 사람은 혜숙 씨 부부와 딸 하나 씨. 범인은 이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. 한영재 씨 왜 죽였습니까? 박하나 씨. 아, 범인은 딸 하나 씨였군요. 그런데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 인간 안 죽였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. 맞아요. 우리 딸애가 그 사람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. 그 사람은 완전 미친 스토커예요. 20살이나 어린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들의 악연은 6개월 전 혜숙 씨 가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. 네, 누님. 저 왔어요. 저 아까 주문한 거 빨리 좀 주세요. 왔어? 네. 그날 영재 씨를 처음 보았다는 하나 씨. 안녕하세요. 그때만 해도 그는 엄마와 잘 아는 동네 삼촌 정도였다고 합니다. 누구? 알바? 우리 딸 처음 봤나? 우와, 아니, 누님한테 이렇게 이쁘고 큰 딸이 있었어요? 진짜 반가워요. 나 한영재예요. 네. 웬 높임말. 그런데 자신을 대하는 영재 씨의 태도가 뭔가 이상했다는데요. 자주 봐, 어? 뭐해? 자, 바쁘다 그러지 않았어? 아 참, 누님 갈게요. 그날 이후 하나 씨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는군요. 어느 날 밤. 불편했던 시선은 커다란 공포로 하나 씨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.
완벽하게 도망쳐 숨은 줄 알았지만 상대는 스무살을 갓 넘긴 하나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존재였던 거지요. 하나야, 미안해, 화풀어.